서동구의 매직타임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지난 금요일부터 반복되는 일인데요. 오늘이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되겠고 또 오늘이 배당을 회피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배당을 받고자 하는 쪽과 회피하고자 하는 쪽 방향은 잡혀졌죠. 개인들은 양도차익과세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작용이 되면서 매도세가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고 반면에 단기성 매매라고 할 수 있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3, 4일 동안 오늘까지 포함한다면 코스피 시장에서만 1조 7천억가량을 그리고 코스닥도 5천억가량을 저가에서 매수하는 이러한 모습을 상반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3거래일 연속 선물 쪽에서 순매수를 보이다가 어제 코스닥 시장 그리고 오늘 코스피 시장과 더불어서 배당을 이용한 그런 어떠한 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내일은 이제 배당락 되는 날입니다. 과연 단기성 매매를 하는 이런 금융투자 쪽에서 어떠한 매도 물량들이 나오는지 일정하게 어떤 저점권에서의 매수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인지 그것이 오늘보다는 내일 시장이 더 주목될 만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키워드는 배당입니다. 배당을 회피하는지 배당을 받기 위해서 매수하는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오늘 공략주부터 알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 코너가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서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종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영국이 7시간 동안 북한의 무인기에 침공을 당했다. 뭐 이런 안 좋은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들 탄력적으로 움직이긴 합니다만 오늘 내일보다는 2023년에 새로운 성장의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뭐 방산, 뭐 우주항공 어떻게 보면 다 섭렵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한국항공우주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폴란드에 이어서 다른 동유럽 국가라든가 또 중동 쪽이라든가 이런 해외 수주가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독자 소형 무장헬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우리의 국방력 또 항공우주의 또 다른 키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법안이 통과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우리 90년대 의무 공개 매수제도 또 50+ 한 주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무 공개 매수제도가 다시 부활이 돼서 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27%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수출은행이 만약에 매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든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좋은 그런 흐름들도 내년에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개인들을 제외하면요 지난 11월 말부터 외국인 그리고 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 투자라든가 투신권이라든가 할 것 없이 모두 다 순매수 기조를 지금 유지해주고 있다. 이러한 것도 여러분들 수급적인 측면을 잘 체크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세를 통해서 차트를 또 보시면요. 지금 한국 항공 우주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확실하게 다져주고 나서요. 계속해서 우상향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의 모습들을 보면요. 일정한 요 박스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돌파 시도를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무엇보다도 이 빨간 다이아몬드가 추세적으로 유지가 되면서요. 또 계속 볼륨이 커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그만큼 밑에서 매수 강도가 강화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단기적으로 매수 시그널도 매수세가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주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오늘 같은 날 뭐 코스닥이 1% 올라가고 있고 코스피 종목들도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게 5만 원에서부터 5만 원 이하 자리면 여러분들이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상 킹들표라든가 이런 우리가 가격이 제시되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요. 오늘 시가가 5만 200원으로 출발했는데요. 시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양봉이 만약에 연출이 된다면 하단부는 49,600원에서부터 49,9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충분한
타이밍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오늘 체력적인 흐름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51,500원에서부터 51,600원 정도가 오늘의 상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한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현재 움직임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도 설정을 해두는 게 좋겠죠. 이 추세 그리고 단기 박스권이 유지되고 있는 46,000원 라인 정도를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이탈가로 제시해 주시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내년에 뭐 6만원, 7만원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충분히 보여줍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55,000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면서 만약에 그 자리가 빠르게 온다라면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살짝 조정하는 이러한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하실 분들은 노란톡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장중 내내 대응하실 수가 있겠고, 오늘은 또 특별히 연말을 맞이해서 11시부터 온라인 무료 특강도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활용 또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 한국항공우주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로 5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오늘 특징적인 종목군 조금 더 알아봐도 될까요? 오늘 가장 특징적인 것은요. 최근 들어서 M&A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가 뭐 우리 금융이 4대 금융지주 중에 집권사가 없죠. 맨드비타를 체결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난번에 한번 또 거론됐었습니다마는 하라그룹에서 STS 중공업을 인수에 참여하겠다, 인수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의 시장의 모습들을 보면요. 어떤 매각 이슈라든가 그리고 또 M&A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한번 거론됐던 종목들 이렇게 추격 매수보다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셨다가 어떤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저점권에 있을 때 한번 미리 선침해하는 이런 전략도 필요한 시점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